자, 이제 27번부터 보면 되죠. 자, 27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로 짝지은 것은 했죠. 기억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요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맞죠. 그 다음에 주택도시기금관리, 이거 들어보신 적 없죠? 일단 패스해야 되겠죠. 토지은행계정관리. 토지은행계정은 누가 관리할까요? LH공사에서 하겠죠. 그럼 요거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을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요거는 맞잖아요. 그 다음에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의 평가 및 실사. 자, 요거는 도대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학자금대출채권 평가 실사를 왜 할까? 이거를 빼면은 이제 1번으로 가는 거죠. 1번. 1번으로 가면 이제 틀리는 거고, 3번으로 해서 3번으로. 자, 이게 아까 이거 근거법이 SLBS가 학자금 대출 증권이죠. 요 SLBS가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근거예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 증권의 학자금 대출 채권의 평가 및 실사 이런 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해요. 요 증권 발행 업무는 지금 한국장학재단에 위탁을 해놨지만 근거법이 다 이 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실사라든가 이런 거는 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해요. 그럼 주택도시기금 관리는 누가 하느냐? 주택도시보증공사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데 요거를 이제 관리를 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그거를 또 업무 위탁을 우리 은행에다가 위탁해 놨어요. 우리 은행이 이제 그렇게 총괄 수탁기관으로 업무를 위탁받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청약저축 들죠? 그거는 이 주택도시기금의 그 일반 수탁기관이라 그래가지고요. 시중은행에 10개인가 몇 개 이제 정해놨어요. 거기는 이제 주택청약저축 드는 거, 종합청약저축 드는 거, 그런 것들을 취급하는 은행이고, 전체적으로 이 기금을 다 관리하고 다 총괄적으로 하는 데는 우리 은행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기금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 기금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우리 집 살 때 채권 사잖아요. 국채. 자동차 살 때도 사죠. 그러면 채권을 사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채권을 이제 환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환매하면 차익이 생기죠. 그 차익만큼이 이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청약저축 들면은 청약저축 드는 그 기금, 저 돈, 그것도 주택도시기금으로 들어가요. 또 로또 사죠. 로또. 로또 수익금 중 일부가 또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금을 쌓아요. 정부 출연금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돈으로 LH공사에서 무슨 뭐 임대주택 짓는다거나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자, 됐고요. 별로 재미없나 봐요. 조는 거 보니까. 27번은 그렇습니다. 기억, 리얼, 미음.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다음에 28번은 부동산 관리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에 위생관리, 설비관리 및 보안관리는 기술적 관리에 속한다. 맞죠? 다음에 경제적 관리는 수익성 부동산의 관리에서 특히 중요하다. 맞고요. 다음에 부동산을 운용하여 합리적인 순이익을 창출해낸 관리는 경제적 관리이다. 맞죠? 다음에 임대차 계약, 예약 및 권리 분석, 권리 관계 조정 등은 법적 관리에 속한다. 이건 다 법적 예약, 계약, 권리 분석, 권리 관계니까요. 5번이 틀렸죠. 토지의 도난 방지 대책은 토지의 기술적 관리에 속한다. 이거 자칫하면 속기가 쉽죠. 그런데 토지 도난 방지잖아요. 토지 도난 방지는 법적 관리에 속하죠. 이거 뭐 중요도가 좀 낮아서 제가 표시를 할까 하지는 않았는데요. 아무튼 5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29번은 이제 중요합니다. 이 부동산 개발에서는요, 29번과 30번이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부동산 개발에서 예를 들어 왜 우리 GCC 탓하죠.
GCC타투 하면은 그 이제 지역경제분석 시장분석 시장성 요거 이제 예, 구별하는 거하고 예, 그리고 또 저거 있죠. 그 부동산 개발 위험, 법시비,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하는 거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30번의 민간 개발에 의한 거 이것도 중요하고요. 예, 아무튼 예,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제가 사람이 예, 순진한 것 같아요. 발랑 까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여요?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순진해 보이지 않나요? 아, 그렇지 않아요? 순진해 보이진 않아요. 아니면 발음 까진 것 같아요. 굉장히 격하게 흔들고 있어요. 저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순진한가 하면 진짜 세상 물정 모르고 잘 그런 말을 몰라서 가방끈 길다 이런 말 있죠. 예, 가방끈 길다는 말을 정말 아프게 아프게 배웠어요. 뼈저리게. 사실 제가 방위 출신이거든요. 방위. 옛날에는 방위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방위가 없고 공익근무요원 하죠. 방위병, 방위병. 예, 출퇴근하는. 예, 출퇴근하는. 예,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 잠은 집에 와서 자는. 그 방위병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방위병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동사무소 지키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 이렇게 출퇴근하는 방위병도 있고 그거는 뭐 이제 사무직이죠. 행정직이죠. 군인이라고 해서 다 총 들고 싸우는 전투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군인도 다 행정직이 있죠. 물론 행정직도 다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전투력 훈련도 하기는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행정직은 전투훈련은 안 해요. 거의 대부분 그냥 행정 업무예요. 근데 방위병도 후방은 주력부대가 방위병이에요. 주력부대가. 후방은 현역병들이 몇 명 없어요. 한 부대 현역병 한 10명 이렇게 있어요. 뭐 일개 대대 안에. 근데 우리 대대에 이제 수백 명이 전부 다 방위병인 거죠. 그럼 우리는 하는 일이 그게 전투훈련이에요. 출퇴근해서 군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사무소로 가는 게 아니고 군부대로 가는데 이제 8시까지 가야 돼요. 8시까지 가면 이제 점호를 하죠. 이제 그때 안 가면 탈영인 거예요. 우리는 점호 시간에. 그러니까 8시까지 가서 이렇게 이것저것 준비하고 9시부터 이제 업무 일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업무 일과가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1교시 태권도, 2교시 특공무술, 3교시 사격 이런 식으로 시간에 다 돼 있어요. 그런 전투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전투훈련을 해서 뭐 이렇게 사격훈련하는 이제 거를 먼저 이렇게 이제 실탄을 쏴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세 잡는 거를 이제 연병장에서 먼저 하고 그 연습하고 난 후에 이제 25m 0점 사격하고 이제 실거리 100m, 200m, 250m 실거리 사격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후방의 방위병은 이 학력 편차가 커요. 현역병은 이게 편차가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규군이니까. 정규군은 편차가 거의 없어요. 근데 후방의 방위병은 중졸부터 대학원졸까지 막 이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나이도 20살 갓 넘은 애부터 30살 가까이 되는 나이 편차도 심해요. 근데 우리 동기가 30명쯤 갔는데 그 동기 중에 한 15명이 대제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 우리 동기 중에 중졸도 있고 고태도 있고 뭐 우리 동기 중에도 그렇게 많고 근데 우리 1년 선배가 거의 대부분이 중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졸이 많은 선배들이 그 고참들이 이 대제가 많으니까 굉장히 안 입고 온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데모 진압 훈련도 했어요. 그때 데모 진압 훈련은 이제 충종봉 있죠. 이 경찰들이 예, 그 5.18 그 보면은 군인들이 들고 가는 이 나무 몽둥이 있죠. 그걸 들고 방석 망을 하고 이 데모 진압 훈련 하거든요. 돌 던지는 거 이렇게 막으려고 방석 망을 씌워요 이렇게. 근데 이제 데모 진압 훈련을 하기 전에 우리 동기를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 고참이, 1년 고참이
근데 이제 아직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다 이제 이렇게 모였는데 가방 끊긴 놈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오늘 내가 가져온 가방끈이 길었나 짧았나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우린 출퇴근하니까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오늘 내가 가져온 가방이 끈이 길었나 짧았나 그 생각하고 이제 안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 다른 놈들은 몇 명이 나가더라고. 자들은 가방끈이 긴가?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 고참이 내 앞에 와가지고 너는 왜 안 나오냐면서 그 몽둥이로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그 그냥 헬멧도 없는 상태에 맨머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별이 보이는 걸 처음 느꼈어요. 정말 별이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오늘 내가 가져온 가방끈이 길었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이 그 뜻인지 그때 알았어요. 가방끈이 길다는 게 먹물을 많이 먹었는지 그걸 뜻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무튼 굉장히 마음 아프게 배웠어요. 머리도 아프게.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근데 이제 잠 깨우려고 했는 얘기인데 뭐 시간이 좀 길었네. 잠은 깼죠? 졸지 마시라고. 자, 아무튼 자 29번에 GCC 타투예요. 1번에 시장성 분석이죠. 시장성 분석에서는 대상 지역의 부동산 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고용, 소득, 교통체계 등의 요인을 분석한다. 지금 부동산, 대상 지역의 부동산 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도 보고, 고용도 보고, 소득도 보고, 교통체계 이런 것도 보는 것은 지역 경제 분석이죠. 지역 경제 분석. 그죠? 그 다음에 흡수율 분석에서는 개발 사업과 관련한 거시적 경기 동향, 정책 환경, 지역 시장의 특성 등을 분석.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지역 경제 분석이에요. 흡수율 분석은 그게 아니잖아요. 공급된 부동산이 지난 1년간 몇 퍼센트 흡수됐는지 이런 거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에 시장 분석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부동산 유형에 대한 수요 공급 등을 분석. 수급 분석하는 거 맞죠? 수급 분석 3번 맞고요. 다음에 타당성 분석에서는 대상 개발 사업이 분양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한다. 대상 개발 사업의 분양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보는 것은 이거는 시장성 분석이죠. 그 대상 개발 사업이라는 게 개발된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개발될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맞는 말이에요. 4번 틀린 말이에요. 다음에 5번은 지역경제분석에서는 대상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이는 지리적 범위를 분석한다. 지리적 범위. 고객을 끌어들이는 지리적 범위를 우리는 상권이라고 그래요. 상권. 그러니까 상권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을 끌어들이는 지리적 범위를 분석한다. 뭘 분석한다? 상권을 분석한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다음에 30번은 민간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방식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기업의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 사업성이 양호하다면 사업 위탁 방식이 적합하다. 이게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 사업성이 양호하면 지가 직접 하면 되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요. 맞잖아요. 이제 1번, 2번은 빠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담하여 건축한 건물의 건축면적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전체 투입자금 비율로 나누는 공동사업 유형이다. 이거 맞죠? 이게 투입자금 비율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니은은 들어가야 되니까 3번과 4번 중에 답이 있을 거고요. 3번, 4번을 보면은 니은과 리을이 공통으로 들어있죠.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면은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죠. 그럼 디귿이나 미음에서 결정이 날 수 있죠. 자, 디귿을 보시면 개발 신탁 또는 토지 신탁에서는 신탁회사의 소유권을 넘기고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의 소유권을 넘긴 후에 나머지는 누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신탁회사가 다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할 이유가 없죠. 디귿은 틀렸어요. 그 소리는
답이 4번이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신차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신차지 방식은 개발업자가 토지를 임차해 개발하는 방식으로서 계약기간 중에는 소유자에게 지대가 지급되죠. 계약기간 동안에 지대가 지급되기 때문에 종료 시점에선 건물이 유상으로 양도되는 거죠. 돈을 주고받는 거죠. 그 다음에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렇죠.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주로 그렇게 하죠. 넘어가시고요. 다음 이제 31번입니다. 토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오른데요. 이 소리는 뭐예요? 앞으로 인플레가 발생할 것이다. 예상하는 인플레가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돈으로 들고 있는 것보다는 실물 자산을 사는 게 더 낫죠. 그러면은 토지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1번은 바로 옳은 거예요. 맞죠? 근데 토지에 대한 위험이 커지면 토지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위험이 커지면 가격은 내려가죠. 아까 썼는 그거죠. 투자 가치 할 때. 투자 가치는 요구 수익률분에 장래 기대 수익 했잖아요. 이때 위험이 커질수록 얘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투자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사업 예정지 주변 지역의 토지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지대가 상승하면 토지 가격은 올라가죠. 이게 이제 올라가면 이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례죠. 이게 올라가면 함께 올라가는 거죠. 이건 비례.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에 이자율이 상승하면 토지 가격 상승.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게 이거 일종의 그 이자율 개념이잖아요. 이게 올라가면 여기는 내려가고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에 32번은 공업 입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대요. 이러면은 그 관련되는 업종들이 한데 모여 있어야 유리하겠죠. 이런 거는 직접 지향 입지가 유리하겠죠. 다음에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나 중량 증가 산업은 시장 지향 입지가 유리하다. 중량 증가 산업 이렇게 하고 있죠. 중량 증가 산업. 중량 증가 산업은 뭐예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점점 무게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 근처에서 팔아야 되죠. 무거운 거를 수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한다. 이게 뭘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물을 많이 사용, 물. 물을 많이 사용하니까 시장 지향 입지 맞아요. 그다음에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원료 지향 입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중량 감소 산업이 뭐예요?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게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는 폐기물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공장 원료 근처에서 제품을 만들면서 그냥 폐기물을 버리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생산비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은 노동 지향 입지 경향이 있다. 이거 섬유 산업이나 신발 산업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5번에 중간 지점 지향 산업은 원료와 제품의 수송 체계가 같을 경우 적한 지점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거 정답 뭐 찾았어요? 5번 찾았어요? 못 찾은 분들 뭐 찾았어요? 답이 없죠? 5번을 못 찾으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중간 지점 지향 산업은 수송 체계가 같을 경우가 아니죠. 수송 체계가 바뀔 경우에요. 수송 체계가 바뀔 때 철도 교통에서 도로 교통으로, 해상 운송에서 육상 운송으로, 그 적환 지점이라는 거 있잖아요. 적환 지점. 적환이 뭐예요? 옮겨 싣는다는 거잖아요. 옮겨 싣는 것은 그런 수송 수단이 바뀌니까 옮겨 싣는 거잖아요. 그런 곳에 공장을 짓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제가 연탄 공장을 예를 들었었고요. 옛날에 연탄 공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바닷가에 공장이 많은 이유가 해상 운송에서 육상 운송으로 바뀔 때는 바닷가에 공장이 있어야 훨씬 유리하다 그랬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33번은 계산 문제 중에서는 좀 쉬운 계산 문제인데요.
의외로 이게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래 그림을 보고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신규 할인 매장의 이용객 수를 추정하시오. 단 공간 마찰 개수는 2로 한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말고 다른 마찰 개수가 나온 적은 없다 그랬죠. 한 번도 다른 마찰 개수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혹시 다른 마찰 개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은 해야 돼요. 만약에 마찰 개수가 3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에 세제곱해야 되죠. 근데 이제 제곱이니까. 근데 세제곱이 나올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세제곱하면은 숫자가 너무 커져 버리잖아요. 한 2 정도, 거리 2 정도면 괜찮아. 2의 세제곱 한 8이니까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벌써 3만 되면 3의 세제곱 해버리면 벌써 27이 되어버리거든. 3의 세제곱은 27이죠. 3 곱하기 3 하면 안 돼요. 3 곱하기 3 곱하기 3번 해야 돼요. 3의 세제곱. 3구 27이니까 숫자가 너무 커져버려요. 이러면은 좀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숫자를 관리하기 좀 어렵거든요. 자, 아무튼 간에 우리 이제 상거래 흡인력은 거리에 이게 마찰 계수죠. 이게 마찰 계수요. 그다음에 크기에 비례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신규 할인 매장의 이용객 수를 추정하라고 돼 있죠. 자, 이럴 때는 이제 마찰 계수뿐만이 아니라 뭐를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용객 수가 그 도시 소비자 거주지 전체 인구인지 아니면은 뭐 60%만 요 할인 매장을 이용한다든지 요런 함정이 있는지 봐야죠. 근데 여기는 그런 함정이 없죠. 15만 명을 다 나누면 돼요. 근데 신규 매장이 당기는 힘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럼 신규 매장까지 거리가 몇이에요? 5km니까 25, 제곱하면 25분의. 크기는 5000이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200인가요? 예, 200이죠. 기존 매장이 당기는 힘은? 뭐의 제곱이에요? 3의 제곱이면 9죠. 9분의 3600 하면은 400인가요? 그러면 몇 대 몇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몇 대 몇이에요? 1대 2 이런 식으로. 1대 2란 얘기는 총 몇 등분 하라는 얘기예요. 총 3등분 해서 한 칸을 신규, 두 칸을 기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15만 명을 3등분 하면 어떻게 돼요? 15만 명을 3등분 하면은 5만 명이죠. 5만 명. 5만 명은 신규 매장으로, 10만 명은 기존 매장으로.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계산 다 해놓고 또 5번 가면 안 되죠. 그럼 너무 억울하죠. 혹시 그렇게 틀린 건 아니겠죠. 다음 이제 34번. 이 계산 문제는 끝까지 조심해야 돼요. 계산 문제는 끝까지 문제에서 뭘 묻는지를 확인하고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34번은 이건 뭐 별로 할 것도 없죠.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 활동은 4P 중 각각 어디에 해당되는가? 4P. 4P라 그래야 돼요. 죄송합니다. 하나는 한글로 쓰고 하나는 영문자로 써서. 자, 4P를 할게요, 앞으로. 기억에 방문객에 대한 경품 추첨. 이거는 판촉 활동이죠. 그래서 기억, 판촉 활동 3번, 4번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 충분한 조경 및 녹지 공간 확보. 이거는 제품 측면이죠. 그래서 4번. 뭐 이런 거는 그저 먹기죠. 이건 당연히 풀어야 되고요. 자, 이제 35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감정평가론인데 부동산의 경우 가치와 가격은 엄격히 구분되어 사용된다. 다음 가치와 가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가격은 현재의 값이나 가치는 미래의 값이다. 가격은 과거의 값이고 가치는 현재의 값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같은 내구지의 가치는 교환의 대상으로 상대 재화를 지배하는 힘으로 정의된다. 보통 내구재는요, 이렇게 교환의 대상으로 상대 재화를 지배하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요거를 교환가치라고 하거든요. 요 따옴표 안에 있는 거를. 보통 내구재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해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예,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가격은 추상적이나 가치는 구체적이다. 예, 이게 바뀌어 있죠. 예, 3번 바뀌어 있어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4번에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 간에는 오차가 존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격은 가치에 회귀한다. 예, 이거는 맞죠. 예,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오차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예, 누가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가격이 가치에게로 가는 거죠. 4번은 맞고요. 그다음에 5번에 가격은 동일 시점에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지만 가치는 동일 시점에 하나밖에 없다. 요것도 바뀌어 있죠. 가치는 동일 시점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격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정답은 4번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시험을 치실 때 마킹 행거를 다 제출하셨나요? 마킹을 하셨어요, 일단. 마킹을 했는 걸 제출하셨나요? 이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거 훈련 안 돼 있으면은, 이 10분이라는 시간을, 그 마킹하는 거. 예를 들어, 100분 중에 10분이라는 시간 정도는 마킹해야 되거든요. 그럼 푸는 거를 90분만 풀어야 되겠죠. 100분 풀면 안 돼요. 예전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게 마킹하는 훈련을 안 한 거예요.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실전처럼 해야 되는데 늘 100분 동안 푼 거예요. 마킹은 안 하고. 그게 어디서 그대로 나타나요? 시험장에서 또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냥 왔어요. 답안지 제출 못하고. 아무 소용 없는 거야. 평소에 하라는 대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볼 때는 실전처럼 하셔야 됩니다. 시험 딱 재놓고. 그러니까 한 과목만 보려면은 45분만 풀어야 돼. 45분만 풀고 5분 동안 마킹하고 이걸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가능한 한 100분 동안 재놓고 푸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예전에 이런 분도 계신다고. 이게 평소에 마킹하라는 훈련도 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마킹하는 건 훈련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민법을 먼저 푸는 게 더 이제 편하다고 생각하고 늘 민법을 먼저 풀었던 거예요. 마킹은 안 하고 시험장에서 마킹을 처음 한 거예요. 민법을 먼저 한 거죠. 결혼을 나중에 하고 1번부터 40분까지 민법을 먼저 한 거지. 자기가 먼저 풀었다고. 근데 7월 달에 온 분이었거든. 7월 달에 와서 이제 1차만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공방기 이제 얼마 안 된 7, 8, 9, 10 이렇게 되니까. 근데 합격했어요. 문제지에서는. 답안지에서 안 된 거지. 그 이듬해 결국 1차, 2차 다 같이 했어요. 2차만 하면 될 걸 1차만 한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은 실전처럼 해야 돼요. 이걸 반드시 제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답안지를 마킹하고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실전에서 낭패를 보게 돼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36번 보겠습니다. 지역 분석 및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이것도 나오면은 어렵지 않게 출제된다 그랬죠. 지역 분석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뿐이다. 지역 분석의 대상은 동일 수급권도 있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최유 효용을 판정하기 위해 하는 분석이 남았고요.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이죠. 그다음에 대상 부동산과 같은 행정구역이나 공법상 용도 지역에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으로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이게 대체로는 일치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공법상 용도 지역의 규제 하에 토지를 이용을 해야 되죠. 대체로 일치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구역이나 공법상 용도 지역에 속한 지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지역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개별 분석을 한다. 그렇죠? 선행 분석이 지역 분석, 후행 분석이 개별 분석. 그다음에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유사한 지역으로 가격 면에서도 유사한 지역이죠. 가격 면에서 차이가 나면은 유사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를 늘 신경 써야 되는가 하면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 있는 걸 신경 써야 돼요. 그럼 대체 경쟁 관계 있으려면은 용도 면에서도 비슷해야 되지만
가격 면에서도 비슷해야 돼요. 다만 유사 지역은 지리적 인접성은 따지지 않죠. 유사 지역이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죠. 어디 안에만 있으면 돼요? 동일 수급권 안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37번입니다. 30번. 자, 이런 거는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은 감정평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에 3방식 병용의 경우 시산가액의 조정작업이 필요하며 이 경우 시산가액을 산술평균에서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가중치를 달리하죠. 그래서 가중평균하고요. 맞고요. 다음에 수익성의 사고방식에 근거한 평가 방법으로는 가격을 구하는 수익환원법과 임료를 구하는 적산법이 있다.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수익분석법이죠. 이 적산법을 질문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은 원가방식에 원가법, 이건 원가란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적산법은 원가란 단어가 안 들어있죠. 비교방식에 거래 사례 비교법, 비교란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임대 사례 비교법 들어가 있죠. 수익 방식에는 수익 환원법, 수익자 들어가 있죠. 수익 분석법, 수익자가 들어가 있죠. 다른 것들은 글자를 써놓으면 바로 눈치 다 채죠. 이거 원가 눈치 챌 거 아니에요. 적산법은 눈치를 잘 못 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적산법을 질문할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거죠. 아무튼 2번 틀렸고요. 자, 건물은 원가 방식, 토지는 비교 방식, 부동산은 수익 방식으로 구한 가격이 신뢰성이 높다. 맞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3번 맞고요. 다음에 4번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하고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가격조사 완료일이 되며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여 미리 정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보통 의뢰할 때 하죠. 다음에 감정평가 규칙상 임료의 평가는 뭐로 구함이 원칙이다? 비준 임료로 구함이 원칙이죠. 임대사례비교법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38번은 푸셨나요? 패스했나요? 38번은 풀려면은 정액법 적산가액이죠. 정액법 적산가액은 어떻게 하는 거요? 요거는 1 빼기 몇 퍼센트를 몇 등분 해서 몇 년 경과하느냐, 이거 공식이 외워져야죠. 여기 바깥에 뭘 곱해요? 제 조달 원가를 곱하죠. 이 몇 퍼센트를 알려면 빨리 뭐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잔존가치율, 잔가율을 봐야 된다 그랬죠. 잔가율을 보면은 잔가율이 10%면 여기가 90%가 돼야 되고 잔가율이 20%면 여기가 80%가 돼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바로 뭐예요? 전체 연수, 전체 연수. 잔존 연수를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이 문제를 풀 때, 계산 문제를 풀 때는 틀릴 만한 요소들에서 주의할 거를 생각하면서 풀면 돼요. 그러면 절대로 틀리지 않고요. 시간도 1분 내에 풀어요. 하나하나 체크를 할 때. 그러면 자, 이게 잔가율이 몇 프로라고 돼 있어요? 잔가율이 10%라고 돼 있죠. 그러면 1 빼기 무엇을 0.9를 해야죠. 0.9를. 90%를 숫자로 나타내야 되죠. 이게 이제 100%를 1로 나타냈기 때문에 몇 등분 해야 돼요? 40등분 해야 되죠. 지나간 게 5년, 남은 게 35년, 40등분 해야 되고 경과연수 5년, 그 다음에 재조달 원가가 얼마예요? 200만원이고 150제곱미터니까 3억 이렇게 되겠죠. 200 곱하기 150이에요. 200만원에 150 맞나요? 자, 그럼 요거 0.9를 4등분 하는 거는 반띵 2번 하는 거죠. 반띵 한번 하면 0.45, 또 한번 하면은 0.225, 10등분을 또 해야 돼요.
0.0225 여기다 곱하기 5를 해야 돼요. 525, 5212 1 올라갔으니까 5211 0.1125죠. 그러면 1 빼기 0.1125예요. 예, 여기 더해서 9가 되는 수 8, 8, 7, 5죠. 0.8875에다가 3억을 곱하면 되죠. 3515, 372222, 3826, 3826, 26625. 맞나요? 계산기로 하면 되죠. 저는 계산기가 없어서. 근데 요거 쌀집 계산기로 할 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이제 저런 공학용 계산기는 이 괄호 해가지고 순서대로 하면 되잖아, 그냥. 디스플레이가 되죠. 화면에 표시가 되잖아, 이게. 근데 쌀집 계산기로 하면은 1 빼기 먼저 하면 안 되죠. 1 빼기 0.9 하는 순간 0.1이 돼버려요. 쌀집 계산기는. 그러니까 쌀집 계산기 이걸 먼저 해야 돼, 이거를. 0.9 나누기 40 곱하기 5를 먼저 해서 요 계산 결과를 여기 적어 놓고 0.1125를 적어 놓고 그래서 1 빼기 0.1125 해 놓고 그 다음에 3을 곱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쌀집 계산기는 이거 먼저 해야 돼, 이거 먼저. 순서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쌀집 계산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쌀집 계산기가 좀 사용하기가 불편해.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에 39번은 환원율 묻는 거죠. 환원율 묻는 거는 내가 어떤 식으로 환원율 계산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경우에 따라 생각해야 되죠. 총 투자액 순영업소득 이렇게 묻느냐. 지금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총 투자액은 나왔는데 순영업소득이 없죠. 그다음에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자, 아까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나온다 그랬죠. 뒤에 문제에서 자료를 주는 것에 따라서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이렇게도 환원율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을 때는 반드시 여기 뭐를 알려준다고요? 직선법으로 회수하세요. 이렇게 이게 없으면 문제 못 풀어요. 직선법 회수 이런 말 하면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100% 하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려면 문제에서 어떤 자료를 줘야 돼요. 남은 연수가 얼마이고 직선법으로 해서 이런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없죠?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 투자론에서 나온 환원율 정의에 따라서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이걸 총도 이걸 부동산 가격이라고 한다면 요 공식을 1번 공식이라고 그래요. 1번. 이게 제일 중요한 공식이에요. 예, 환원율을 이렇게 구하는 거. 우리 투자론에서 얼마나 자주 나와요. 이게 2번 공식이라고 한다면 3번 공식은 토토 근거네요. 4번은 지지저저예요. 5번은 부저저예요. 근데 3번, 5번 출제가 됐어요. 1번도 출제가 됐고요. 아직 2번, 4번이 출제가 안 됐는데 2번이 출제 가능성이 4번이 출제 가능성이 더 높아요. 2번보다는 지지죠. 자, 근데 자료가 보세요. 총투자액 순영업소득 직선법 이런 말들 보면 아, 어떻게 하라 환원율을 구하더라도 금방 가죠. 토지 건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근데 토지 건물이 말이 없잖아요. 그럼 남는 거는 4번, 5번밖에 안 남는데 4번, 5번은 여기 저저가 같은 저저란 말이에요. 저저 가지고는 구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구별되는 게 뭐예요, 여기? 지분 배당률과 부채 감량, 이게 이제 구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분 배당률이 있느냐, 없느냐, 부채 감당률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뭐가 보여요? 지분 배당률이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가라고요? 지지저저로 가란 말이에요. 그럼 지지저저 써놓고, 이제 내 돈 비율이 뭐예요, 내 돈 비율? 이게 앞에 내 돈 비율이잖아요. 내 돈 비율이 얼마예요? 4천만 원 0.4 하면 되지. 그럼 자동으로 남의 돈 비율은 0.6 되는 거지. 내 돈 비율, 남의 돈 비율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는 지금 방금 뭘 곱하라 그랬어요? 지분 배당률을 곱하라 그랬잖아요. 15%. 여기는 뭘 곱하는 거예요?
저당 상수 곱하는 거죠. 이자율이 아니고 저당 상수. 곱하기 10%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산 자체는 안 어렵다고. 계산 자체는 안 어려운데 빠른 시간 내에 이 다섯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풀 건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계시라고 이거를. 이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 자체가. 이거는 성질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가로 채워넣기 문제도 나온 적도 있고. 그러니까 총투자액 순영업적으로 하느냐 수익률 회수율이냐 토토건건 지시저자 부저냐 이거 딱 해놓고 마음에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아직 출제 안 됐다고. 지시저자가. 그렇다고 지지저자만 기억하지 말고.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 몇 프로요? 12% 나오죠. 여기가 6%, 여기가 6%. 맞죠? 다음에 40번은 물건별 평가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물건의 종별에 따른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의 공장 재단의 평가는 개별 자산의 평가액을 합산하여 행한다. 다만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등 일괄하여 평가할 때에는 수익하는 법을 적용할 수 있죠. 맞죠? 다음에 과순의 평가는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한다. 맞죠? 다음에 토지 평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 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표준지 공시지가죠. 그래서 틀렸고요.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산지는 토지니까 공시지가로 가면 되는데 임목은 뭐로 가야 돼요? 거사비로 가야 되죠. 산지와 임목을 일괄할 때도 거사비로 가야 되죠. 맞나요?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도 거사비로 가고요. 건물만 평가하는 경우는 뭐예요? 원가법이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모의고사하고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문제 푼 것도 이렇게 하면 되죠. 오늘 푼 것도 이렇게 점검해서 별표에 해당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별표에 해당하는 것을 틀렸다. 그걸 우선적으로 점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경험상 지금까지 한 50점대 받는 사람들요. 50점대 받는 사람들은 이게 한 16개 정도 안팎 공부해야 될 게 16개 안팎 정도였고요. 40점대인 사람들은 한 20개 가까이 이렇게 되고요. 한 60점대 가는 사람들은 이제 10개 밑으로 내려가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많이 맞추니까 틀린 게 별로 없으니까 아무튼 어떤 상태라 하든 간에 자신이 틀린 것들 위주로 그렇게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있었습니다.